나 스몰. 아, M으로 가야 돼. 여기 무조건 M이야. 아, 싫어. 여행하다 보면 만보, 2만보도 순식간. 체력 소모가 빨라서 금방 출출해지기 마련이죠. 그래서 저 트래블러가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홍콩 여행 중 배가 너무 고프시다면요. 홍콩 몽콕역 근처에 일본식 덮밥집, 이 B 식당에 가시면 아주 맛있는 덮밥을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. 특히나 인기가 많은 소고기 덮밥은 S와 M 두 사이즈 중 선택 가능합니다. 그런데! 아, 여기요. 소고기 덮밥 M 사이즈 주세요. 아, 저희 집 M 사이즈는 양이 정말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이, 그래봤자 M이지 무슨. 아이, 배고파요. 빨리 주세요. 자, 만약 이렇게 겁 없이 M 사이즈를 시키시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. 그 이유! 보기가 두려워진다. 싸느라 고생했어. 뭘 어떻게 쌓아 올린 거야? 네. 뭘 쌓은 거야? 나 스몰도 힘들 것 같은데. 누가 젓가락 꽂아놓은 거 아니죠? 와. 바로 그 M이 미디엄의 M이 아니고요. 아, 메가의 M이었던 겁니다. 메가 덮밥. 그렇습니다. 보통 덮밥을 시키면 아무리 커봤자 그릇에서 요 3cm 이상 올라오는 법이 잘 없지 않습니까? 하지만 이 B식당은 보신 바와 같이 토핑을 마치 산처럼 쌓아주는 일명 산더미 덮밥으로 유명한데요. 자, 오죽 양이 많으면 한 번에 다 먹기가 힘들어 앞 접시에 고기를 조금씩 덜어가며 먹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. 안 그러면 떨어지겠다. 아니, 약간 브라질 바베큐처럼 나오네. 아. 네, 그쵸, 막 그 꼬치 끼워져 나오죠. 꼬치 낀 거. 자, 덮밥 하나에도 아주 푸짐한 인심을 담는 이곳은요. 그 외에도 단일 사이즈로 판매 중인 해산물 덮밥들도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한데요. 성게알 덮밥, 새우 덮밥, 연어 덮밥 등 과장 조금 보태서 어떤 덮밥을 시켜도 파파토. 즉, 파도 파도 토핑밖에 안 나와서요. 쌀밥을 맛보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마치 땅굴을 파듯 한참이나 깊이 들어가야 할 정도라고. 저건 어떤 마음일까? 너 한번 죽어봐라 이건가? 아이, 인심이지 뭘 좀 죽어봐라. 다시는 오지 마라. 아니 저는 인심보다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네가 언제까지 되시죠? 덮밥 좋아하나 보자. 네. 어. 배고픈 여행객들을 위한 배려죠. 어떤 손님 중 손님 저걸 배려라고요? 저게 배려라고요? 손님 중에 한 명 그랬나 보지. 여기 왜 이렇게 양이 적어요? 이 한마디에 꽂힌 거지. 그러니까. 그래? 어. 거의 그거 아닌가 싶은 거지. 근데 뭐 이런 복수 언제나 환영 아닙니까? 환영이지. 아, 예, 아니 감사하죠. 감사한데 참 두렵네요. 산처럼 쌓인 산더미 덮밥집. 함부로 M 사이즈를 시키셨다가는 식사 후 넘치는 포만감의 식당에서 기어 나오셔야 할지도 모릅니다.